42.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2분의 1,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지,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5분의 3일 때, A 교 B의 최저값을 구,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, 그러니까 두개다 일어나야 돼. A 사건도 일어나고, 이거 교집합이니까,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날 확률의 최저값.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?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그 공식 있지? P 가로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 가로 A 교 B 이므로,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교 B의 확률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얘를 이항시켜. 이항 자리 바꿔. 자리 바꾸면 얘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지? 그래서 플러스 가로 PA 교 B는 PA 더하기 PB 똑같고, 그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빼기 P 가로 A 합 B가 된다. A 합 B. A 합 B. 그러면은 이제, 그럼 요건데, 그럼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,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지? PA 더하기 P, PA 더하기 PB 여기 나왔잖아. PA 더하기 PB. 요거로 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을 하면 된다고. 2분의 1 더하기. 그러면은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6이지? 그럼 얼마냐? 10분의 11. 10분의 11 빼기 P 가로 A 합 B다. 그럼 이제 이걸 모르잖아. A 합 B를. 그럼 A 합 B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? 그니까 구하는 게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그 이유지. P A 합 B를 모르기 때문에 P A 교 B 값이 딱 나오질 않아. 그러니까 범위로 나온다고, 범위. 그러면 이제 최소가, 그러면은 PA 교 B가 최소일 때에는, 그럼 얘가 최대가 되면 되지. 이거 빼니까. 얘가 최대가 되면 된다고, 얘가. 얘가 최대가 되면은, 이제, 얘가 최소가 나오겠지? 그러면은 PA 합 B는 1보다 작거나 같지? 1. 요게 이제 1보다 클순 없고. 사실 이제 0보다 커나 같고, 1보다, 근데 이제, 아무튼 1보다 작거나 같지. 그러니까 PA 합 B 최대값은 1이야, 1. 따라서 PA 합 B가 1일 때 PA6B는 최소값 같지. 얼마냐? 그럼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니까 1. 1 집어넣으니까 10분의 11에서 1을 빼면 돼. 그럼 얼마? 10분의 1.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? 10분의 1이 된다. 10분의 1. 43번.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7분의 4, PB는 4분의 3일 때 PA 교 B의 최소값을 구하. 이것도 마찬가지. 어떻게 구하냐면은 PA 합 B는, 야 이거 진짜 몇번 했냐 이거? PA 더하기 PB 빼기 P 가로 A 교 B라는 공식 있지?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PA 교 B니까 얘하고 자리를 바꿔. 그러니까 이항하는 거지, 이항. 쉽게 말하면은. 그래서 PA 교 B는 P 가로 A 더하기 PB 빼기 P 가로 A 합 B라고. A 합 B. 자, 그러면은 PA 나왔잖아. 7분의 4 더하기 PB는 4분의 3 빼기 P 가로 A 합 B라고. A 합 B.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, 아 이거 어렵다 이거. 7분의 4 더하기 4. 이거 통분하면은 28로 되지. 28분의 16 더하기 28분의 21. 그럼 얼마냐? 28분의 37? 그래서 28분의 37 빼기 P 가로 A 합 B야. A 합 B. 자, 그러면은 지금 얘의 최소값이거든? 그럼 얘가 최소가 나오려면, 얘가 최대가 나오면 되지. 그치? 얘가 최대가 나오면 최소가 나. 그럼 얘는 최대 얼마가 나오겠어? 얘는 1이잖아.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PA 교 B가 최소 나오지. 그래서 구하는 건 뭐냐면은 28분의 37 빼기 1을 하면 된다. 그 얼마냐? 28분의 9가 답이다. 답이 28분의 9. 28분의 9. 44번.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3분의 2. 그러니까 A 사건 일어날 확률이야. PB는 6분의 5. 그러니까 B 사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5일 때 PA 교 B 최소값을 구하니까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날 확률.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? 공식 있지? 아 이거 이 정도 했으면은, 야이 정도 했으면 진짜 애들 다
암기를 해야지. PA 더하기 PB 빼기 P 가로 A 교 B.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A 교 B 최솟값이니까 어떻게 한다? 얘랑 얘 이항. 얘랑 얘 이항. 그러면은 P 가로 A 교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 가로 A 합 B다. 그럼 이제 PA랑 PB 나왔지. 그 3분의 2에다가 6분의 5를 더한다. 그럼 얘 통분하면 6분의 4. 그러니까 6분의 4에다 6분의 5 더하니까 6분의 9. 6분의 9? 약분하면 2분의 3이네. 그러니까 2분의 3 빼기 P 가로 A 합 B다. 그러면은 그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? 얘가 최대일 때 최소값 나오지. 그러면 얘 최대는 얼마냐? 얘는 최대 1까지 나올 수 있잖아. 1까지. 그러니까 얘가 1일 때 최소값 나오지. 그러니까 뭐가 되냐? 2분의 3 빼기 1. 답은 얼마? 2분의 1. 2분의 1이다. 2분의 1. 45번.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8분의 7.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 8분의 7. B가 일어날 확률 6분의 5일 때 PA 교 B의 최대값을 구하라. 그러니까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날 확률. 그럼 이제 이거를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PA 교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 가로 A 합 B였지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얘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풀면 돼. 근데 최대값은 이렇게 풀면 안 돼. 그 왜냐? 왜냐? 이거 자, 그러면은 여기서 PA 더하기 PB를 하면은 두개더 한다고. 두개더 하면은 통분하면은 24분의 21 더하기 얘는 24분의 20이지. 그러니까 더하면은 24분의 41이야. 그 빼기 P A 합 B를 한다고. 그러면은 얘가 최대값 나오려면 얘가 최소가 나오면 되지. 그럼 A 합 B의 최소는 얼마야? 0이잖아, 0. 그러면은 뭐가 돼? 24분의 41이 돼. 그럼 이상하네. 확률은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. 확률은. 이상하지? 확률이 1이 넘어갔잖아. 그러니까 그 A 교 B의 최대값은 이걸 이 공시로 풀면 안 돼. 공시로 풀면 안 된다.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? 자, 이렇게 풀면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은 될 거야. 요게 이제 A가 벤 다이어그램, A가 있고 B가 있다. 요게 A, 요게 B. 그랬을 때 A 교 B 영역은 여기라고, 여기. 여기가 A 교 B 영역이야. 그럼 요게 최대가 나오려면은, 그럼 요게 최대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?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. 안으로 들어가면은 커지잖아. A 교 B가. 우리 최대 구간은 커지잖아. 그러면 최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? 얘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. B가. B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A 교 B가 여기가 돼 버리잖아. 그럼 최대가 나오겠지. 최대. 그러니까 A 교 B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? 요두 개가 부분 집합의 관계가 되면 돼. 부부 집합의 관계.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고. 그러면 8분의 7하고 6분의 5 중에서 뭐가 더 커? 얘가 더 크지? 얘가? 그러니까 얘가 8분의 7이 되는 거고, 얘가 6분의 5가 되는 거지, 6분의 5. 6분의 5. 그래서 A, P, A 교 B 최대값은 6분의 5가 된다, 6분의 5. 요 안으로 다 들어가면 된다. 46번. 46번.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11분의 8, PB는 10분의 3일 때 PA 교 B의 최대값을 구하여라. 이것도 마찬가지. PA랑 PB의 교집합이지, 사실. 교집합.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가장 크게 나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?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. 안으로. 작은 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A 교 B 부분이 최대가 되겠지, 최대가. 작은 거. 그러면은 11분의 8하고 10분의 3이 있으면 얘가 작네. 얘가. 그러니까 A가 11분의 8, B가 10분의 3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. 그래서 최대는 10분의 3이다. 10분의 3. 47번.
다음 빈칸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. 표본 공간 S의 이무의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P 가로 A와 B는? 이거 굉장히 많이 했지? PA 더하기 P 가로 B 빼기 P 가로 A 교 B다.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은? 배반이면은? 배반이면 이 0이다 버리지, 0. 0. 그러니까 그냥 PA 더하기 P 가로 B를 하면 된다. 좀 쉬었다 하자.